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김홍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 습진, 위장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 하루 비타민 6알, 유산균 3알, 오메가3 1알, 소금 6개월 복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넘치는 활력으로 매일 아파트 22층 5에 100평 오르기를 4개월째입니다. 2주 전부터 키토산 600mg, 3알 1800mg을 복용 중인데 피부 습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키토산을 더 복용하고 싶은데 몇 그램까지 복용할까요? 지금 양이 두배 정도 더 늘려도 되겠네요. 두배 정도 더 늘려도 되고 또더 늘려도 됩니다. 그건 이제 양은 본인이 알아서 결정해도 되고요. 양 많아져도 전혀 문제없고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가는데 이게 제가 아는 어떤 키토산인지 지금 잘알 수가 없어서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모르는 키토산이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걸 다 드시는 것이, 위장, 피부 습진, 네. 훨씬 더, 이 기능, 효과, 이런 게더 좋을 겁니다. 같이 한번 더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까지. 예. 그리고 저 모르는 키토산은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많이 먹어라 소리를 못 하겠습니다. KK님,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오메가3와 식이유황이랑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오메가3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식이요황도 한 3g에서 6g 정도까지 드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요. S리님, 박사님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컴퓨터를 오래 봐야 하는 직업이라 눈이 너무 뻐근하고 침침해서 루테인을 매일 복용 중인데 루테인을 장복하면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루테인을 끊어서 복용해야 하는지요? 자, 루테인만 먹을 게 아니라 다양한 영양제를 같이 먹어주어야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눈을 좋게 한다고 루테인만 먹을 게 아니라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제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섭취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개에 이렇게 치우쳐서 먹는 건 결코 좋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뻐근하고 침침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 뭐 피로가 덜 쌓여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요. 간 기능도 좋게 해줘야 되는 거고 소화도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에너지도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하니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체온이 36.5도 이상 나오도록 관리를 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잠잘 주무시고 소금 잘 먹고 비타민C 잘 챙겨 먹고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잘 챙겨 먹는 게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하는 그 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YB님 반갑습니다. 현미채식을 강조하시는 모 박사는 소금이 위암의 원인이 되고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유튜브 여러 정보를 접해보니 오히려 저염식이 당뇨, 고혈압 및 전반적인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항모 박사 얘기 관련 선생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하고 전혀 배치되는 의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제 의견 뻔하잖아요.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분의 얘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분 얼굴 보면 딱 표시나지 않습니까? 노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얼굴, 힘이 없어 보이는 거, 주름이 많아 보이는 거, 에너지 생성이 제대로, 활력이 제대로 없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본인부터 네, 똑바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몸도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떤 뭐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박사님, 전화번호 좀 알려 주세요. 전화번호 제가 지금 여기 찍어 드릴게요. 010-5328-3076. 네, 여기가 우리 상담 하나 헬스코치 선생님 전화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네, 저하고 직접 통화는 제가 시간이 어렵습니다. 네. 직접 통화를 시작을 하면 이 많은 사람 통화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통화는 안 합니다. 네. 천순이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70대 여성이고요. 평소에도 소변을 자주 봤는데요. 요즘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힘들 정도로. 비뇨유익소 시작한 지 10일 정도 되고, 4개월 전부터 비타민C 하루 4천 정도 먹어왔습니다. 영양제들 먹는다고 물 많이 마시게 되고, 소금을 먹기 위해 국물을 먹으니까 소변 보는 게 힘드네요. 영양제 먹고 국 먹고 나면 10분에 한 번씩, 3, 4 정도 합니다. 참 부끄럽네요. 병이니까. 아, 이거 뭐, 비뇨География 시작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소변 횟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굉장히 곤란하죠. 영양제를 먹으면요, 몸에 다양한 변화가 옵니다.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사람, 잠이 안 오는 사람, 잠이 오는 사람, 설사가 생기는 사람, 변비가 생기는 사람, 네, 속쓰림이 일어나는 사람, 기타 등등 각종 통증이 일어나는 사람, 온갖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다라는 거고요. 한달 정도씩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건강해지려면 불편한 게 많죠. 뭘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체온을 높여야 됩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다리가 아픕니다. 무릎이 아픕니다. 등산 가면 힘듭니다. 숨이 찹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정상적인 몸인 거지. 아, 평생을 살면서 숨도 차본 적이 없어. 네, 설사도 해본 적이 없어.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심장이 맥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잠을 네, 못 자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태 편안하게 살다가 영양제 먹으니까 막별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건 여태 편안하게 살았다는 게 아닙니다. 몸을 잘못 관리해 온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몸을 잘못 관리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10일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한세달 정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몰라요. 언제 그칠지는. 네. 심지어는 좀 길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라고요. 한달 이상 정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네. 줄였다가 힘드시면 줄이십시오. 끊으십시오. 다시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소변 보러 자주 오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물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모았다가 가면 되는데 왜 자주 가느냐? 몸속에 염분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잡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걸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줄였다 내렸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경민님, 오늘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어요. 콜레스테롤이 높고 간 수치가 150 정도,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오메가3 감마 리놀레인 레시틴 비타민C 유산균 이렇게 먹어요. 글루타치온과 키토산 추가하려면 뭘 빼야 할까요? 그냥 다 드셔야 되고요. 비오유키소 소화 효소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군 복합제 그것도 드시는 게더 좋고요. MSM 드시나요? 네, MSM도 드시는 게 낫고 글루타치온 뭐다 드시는 게 나아요. 다 먹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픈 증상을 못 느낀다라는 거는 뭐,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불면 저체중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염분 부족이신 분인 것 같아요. 저체중, 네, 소화 안 돼서 그렇죠. 소화 왜안 되느냐? 염분 부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방송 제일 앞부분에 가면은 왜 소화가 안 되는지에 관한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걸 좀더 들어보시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비오육소 소화효소제 일단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농도가 0.9% 나오도록 해보시고 물 열심히 드셔야 되고요. 소화가 잘 되면 불면이 좀더 해결이 될 건데 불면을 해결하는 방법은 스탠포드 최고의 수면이라고 하는 영상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목욕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잠을 자기가 훨씬 더 편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루에 한 번씩 잠자기 90분 전에 꼭 하시고 잠을 주무시고요. 영양제는 골고루 열심히 잘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경민님, 내일 다시 전화드릴게요. 혜택이님, 박사님, 체온이 35.35에서 36.25, 좀더 나올 때도 있고, 36 이상 가끔 나와요. 잠자고 일어나자 말자체도 36.3이 가끔 나와요.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 가스도 많이 나와요. 8월부터 그리 됐는데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자, 아직도 몸이 더, 에너지도 필요하고 뭔가 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충분한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몸에서 에너지가 충분하게 생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에너지가 안 생기고 있는 이유는 영양분 흡수에 아직, 좀 충분하게 안 되고 있다. 충분하게 영양분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걸 먹는 양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양을 조금씩 잘 먹는 그런 것들을 또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열심히 챙겨 드셔서 이 단백질 잘 집어넣어서 근육이 잘 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온을 조절하는 게 다양한 기능에 의해서 체온이 조절되어지는데 호르몬 관련 영양제 같은 걸좀더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꼬르륵 소리 나고 가스가 많이 나요. 이제 가스가 많이 나요. 이 개념이거든요.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지나가야 순환기 계통이 개선이 더잘 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지금 거의 뭐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시간을 1년 이상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해 가시면 될것 같고요. 양 늘려야 되는 거 맞고요.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육 늘려야 되는 거고 호르몬 맞춰줘야 되는 거고 영양제는 지금대로 드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 안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손발도 차고 목욕하고 바로 재면 37도인데요. 목욕하고 바로 쟀을 때가 거의 38도, 9도 정도까지 나오는 게 정상인 거죠. 지금 목욕하고 바로 재는데도 37도밖에 안 나온다. 혹시 목욕물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목욕물 온도가 40도, 41도가 되는데도 37도밖에 안 나오면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지금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걸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양이 충분하게 안 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없앨 수 있는 근육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종합해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요. 체중이 늘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체중을 조금씩 늘려보시고요. 그렇게 해 가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명숙님, 입속에 상처가 자주 나요. 영양제 BO6 키소 드시고요. 비타민, 소화효소제도 드시고 비타민 B 복합체를 드셔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없어질 겁니다. 글루타치온에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나요? 글루타치온에는 아미노산이 세 종류가 딱 들어있는데요. 세 종류가 붙어서 만들어져 있는 게 글루타치온입니다. 그걸로 아미노산을 먹는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아미노산을 먹는다라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글루타치온은 뭐 많이 먹어 주어야 겨우 쓸 만큼 흡수되어지고 쓸 만큼 좀 쓰인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요. 양도 많이 먹어야 되지만, 뭐, 아미노산을 먹는 양으로, 글루타치온으로 아미노산 먹는 양을 먹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한 게 있거든요. 아미노산은 뭐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은 한몇 가지 정도만 먹어주면 되는데, 그걸 먹어주어야 되는 거지. 세 종류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을 먹는다고 아미노산을 먹는 거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됩니다. 김향숙님, 헛배가 부르고 방귀가 엄청 나와서요. 알약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물을 많이 마시니까 헛배도 부르고 소변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염도는 재보지 않았지만 짜게 먹는 편이라 식물성 단백질에 소금을 타서 먹는데 살이 더 찔까 봐 가끔씩 먹는 편이에요. 자,
소금을 제대로 먹어야 되고요. 소변에 염증들을 꼭 재봐야 됩니다. 네, 짜게 먹는다고 소금의 양이 정상적인지 아닌지, 짜게 먹는다고 제대로 먹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짜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소변염도 재보고 기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짜게 먹는다고 정상이라고 보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많이 먹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미자님, 박사님, 콜레스테롤에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BO6 희소 소화 효소제 드시고, 비타민 B100 드시고, 영양제라는 영양제는 다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지금 모릅니다. 네. 다양한 것을 많이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우로탄 능력님, 베스트 덴마크 프로바이오틱스. 아, 네. 열심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영양제에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져 있나요?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 거기에 아미노산 종류가 한 11가지 정도 네, 들어 있습니다. 그게 표준적인 아미노산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장도 튼튼하게 하고 네, 근육도 좀 만들어주고 근육 만드는 사람들이 먹는 아미노산입니다. 단백질을 먹고 아미노산으로 만든 뒤에 흡수를 시켜서 내 몸에 단백질을 공급을 한다. 즉, 아미노산을 공급을 하는 건데,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아미노산으로 잘 전환이 잘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예 소화를 안 시켜도 되는 그냥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아미노산을 아예 먹어버리는 게 좋죠. 당분간은 그렇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네, 질문이, 네, 아직 남아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5분 내로 빨리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질문을 5분 내로.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자, 채팅창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탄 능력님, 박사님, 닥탄스 RTG 오메가3는 다른 오메가3와 다른가요? RTG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오메가3는 그냥 한 줄에 그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닥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되어지는 양이 더 많다. 양이 많기 때문에 흡수되어지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오메가3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흡수가 훨씬 더잘 된다라는 게 이제 다른, 네, 일반적인 오메가3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스탠다드 신숙자님, 스탠다드 아미노산의 초유 단백질 파우더에 타서 먹어도 됩니까? 네, 그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러니까 저렇게 드실 때 소금 1티스푼, 그다음에 스탠다드 아미노산 조그마한 티로 5개, 그다음에 초유 단백질 넣고 그다음에 꿀을, 네, 당뇨가 없으시면 꿀을, 네, 적당량, 약간 달달한 수준으로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타서 먹고 있습니다. 박은정님, 비오리 퀴소 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소금차를 공복에 마신 지는 3주 차인데, 지난주 염도계가 도착해서 소변에 염도를 재는데 항상 1.7 이상 나와요. 자, 이게 정상, 기계가 정상인지라는 것도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죠. 약국에 가면 생리식염수가 있는데 0.9%짜리 생리식염수를 사셔서 염도계를 딱 담가 보세요. 그래서 0.8에서 1.1 사이 정도 나오면 염도계는 정상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기계가.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1.7이 정상, 염도계가 정상인데 1.7이 나온다면 약간 높으니까요. 염분양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섭취량을 줄여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정님, 소금량을 줄여야 할까요? 변비기도 조금 있는 듯 해요. 매일 보기는 하는데. 자, 변비가 오면, 고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키토산을 드시고 계시다면 키토산 일단 끊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끊었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이걸 반복하시면 나중에는 괜찮아집니다. 저기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아예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전영수님, 그리고 비타민C와 키토산 염도계 구입했고 소화효소제도 구입하면 좋겠죠. 주로 설사를 하고 장절제 수술한 지 10년 되고 장 흡수가 잘안 되는데 비오유키소 먹어야 하나요? 네. 흡수가 안 되니까 먹어야 되겠죠. 먹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JSG님, 우리나라 경남 레드 솔루션은 어느 정도의 오메가3의 농도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알고